가 몇 군데 갔거든? 예. 다 땄어. 근데 여기는 이제 뭘 딸라고 하셔요? 어? 아니,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, 딸려면. 그래요? 예. 아니, 대게 위에 놔두면 푸석푸석해지고 맛이 이제 녹이고가지고 그럴까봐 그러잖아. 근데 왜 지금껏 딴 근데 나는 그게 그 배농사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안전하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맛을 들여서 따라오고 맛을 들였다라도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불안해서 두질 못해. 뭐가 불안한 거야? 그 보면은 바람들이 때문에 늘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바람들이는 왜 바람들 때문에 고생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. 도저히. 우리는 뭐 매년 보면 10월 한 20일, 25일경이나 가야 따는데 그전엔 익진 않아요. 내가 그 뭐 농사법이 잘못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. 보면은 이게 딱 먹었을 때 와들와들하고 뻑뻑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. 먹었을 때 이게 뻑뻑한 기도 없고 와들와들한 것도 없어 아삭아삭하면서 아주 감칠맛이 나고 먹고 나면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파치도 나오면은 뭐 없어서 못 팔아요. 진짜로 작업할 때는 전화를 해서 미리 주문한 사람을 주지 사러도 못 줘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늦게 따면 늦게 따서 당도 올라가는 거잖아. 올라가죠. 예. 네, 당도 올라가면서 이제 경도와 식미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딴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고. 예. 선생님은 이제 그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람돌이라는 걸 몰라요. 그렇게 늦게 따도 뭐 1년 내가 바람들이 뭐 한 대게 나올까 말까 뭐. 바람들이가 안 나오는 거는 뭐 전정 문제에서부터 영양관리 기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. 제가 뭐 어떻게 바람들이가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하기는 뭐 그렇지만은 항상 보면 햇빛이 햇빛. 이 전지전정이 보면은 이 나무 수양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. 나무 수양이 교과서에 45도 그거 참 중요하지.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막 중등머리 자르고 막 뻗쳐갖고 보면은 이 자르면 자른 것만큼 더 나온다 하잖아요, 나무가. 근데 그것들을 이해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원인도 있고,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겠죠. 보면은, 우리 장목반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, 이제, 나무 밑에 가서 뭐 삼겹살이나 거머는 좋겠다, 시원하다 하면, 그러면 바람들이 많아요. 아, 여기 이제 그늘이 막, 밑에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게. 햇빛이 골고루 들어와야지, 골고루. 그리고 환한 데가 좀 많아야 돼, 환한 데가. 그러니까 쉽게 말 표현해. 야, 나무 밑에 가서 삼겹살만 먹자. 그러면 그 농사 틀린 거야. 그렇지. 그 결과 그 바람들이는 햇볕 영향도 굉장히 큰 거네. 그죠. 햇볕을 많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. 그렇죠. 이렇게. 네. 보면은 나무 그 전지하는 데 보면은 이게 잘라내는 걸 너무 많이 잘라내요. 항상 전지, 저는 뭐 경력이 많지 않지만은 한 20% 정도, 20% 정도 그 전지를 잘라내는 걸 겨울 전지를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가지 이 측지 바꾸는 것도 20% 정도 매년 바꿔주고 자르는 것도 이제 도장제 이런 것도 일부를 내버려주는 게 있어요. 이게 힘이 약한 나무는 일부 더 내버려야 돼 또. 겨울에 잘라줘야 자른 것만큼 또 힘이 살아나니까 이걸 여름에 다 잘라버리면은 겨울에 자를 거 없으면은 매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. 제가 그 이제 뭐 나주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이 배가 이제 대과가 되려면 1차 전지, 2차 전지 보통 다 하는데 3차, 4차까지 해서 도장지를 싸그리 정리해야만 영양이 이 배로 가서 이게 배가 커진다, 왕담화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. 그거에 반하네 선생님. 글쎄요,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나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. 어떻게? 이게 너무 그 도장지를 따먹으려면은 이게 겨울에 자를 양이 없잖아요. 겨울에 전지하지 못하잖아요. 전지할 게 없으면은 매년 힘이 떨어지는 게 금방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. 매년 힘이 떨어지는 게 몇 년 가다 보면은 힘이 쭉 떨어져갖고 과일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. 이게. 아,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처방이다. 그건. 그렇지. 내가 보기엔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. 그 방법은. 그 어느 정도 도장지가 있을 땐 있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. 그렇지. 네, 너무 많아도 적당하게 안 되고. 도장지를 햇볕이 잘 들어오기 적당한 만큼 살려두는 것 같은데. 그렇지. 그러니까 항상 자를 거를 20% 정도 겨울 전지를 20% 정도 자를 만큼만 내부드는 거죠. 그래야 매년 힘을 갖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. 힘이 너무 떨어져도 그 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. 지금 딱 보니까 과일이 빵빵하게 다
거의 엄청 검정 커. 어? 이 후반기에도 늦겠다면 좀 더 잘합니까? 조금 더 크죠. 더 커. 더 크죠. 그러니까 올해는 감으로 갖고 과일이 좀 잘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좀 잘아. 쳤어요. 평상시엔 1년에 10번 정도 쳤는데. 네. 네. 10번 정도 쳤는데, 네. 그리고 자단을 만나서, 이제, 뭐야, 그, 거기서 또 반에 또 줄은 거예요, 농약이. 아, 화학 농약이 네. 5개로. 네. 반으로 줄었는데, 올해는 가물어서 이 퉁 때문에, 퉁 때문에 좀. 아, 그러셨구나. 네. 선생님, 이게 지금 음식물 받은 거예요? 예, 네, 음식물. 그러면 걔들이 음식물에다가 이제 이거 뭐, 코코피트나 뭐 이런 것들 막 섞어가지고 네. 갖다 주잖아. 네. 그럼 선생님이 이걸 그냥 야적해 넣기만 하는 거야? 이거 한번 뒤집었죠. 포크레인도? 네, 포크레인 뒤집었죠. 그러면 걔들이 가져올 때는 발효시켜서 갖다 줘요? 발효 얼추 안 된 걸 갖고 왔어. 안 된 거? 예, 예. 그냥 수분도 있는 거? 예, 예. 그런 게 막 그냥 이렇게 높게 쌓아놨다가 예. 몇 번 뒤집어? 한 번 뒤집었어요. 한 번만? 예, 예. 한 번만 딱 뒤집어, 뒤집어요? 아니, 더 뒤집은 좋은데, 뭐 경비가 또 들어가니까. 아, 포크레인 불러서? 예, 예. 그리고 나서? 밭에다 뿌리고 나서 또 보면은 살짝 그 흙하고 버무리면 또 곰팡이가 나기 때문에. 그러니까 가을에 하니까 예. 약간 미숙해도 예, 예. 가을 발효, 겨울 발효, 봄 발효 되니까 그렇지, 큰 문제 없으니까. 예, 예, 예. 아,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뭐 굳이 엄청나게 많이 뒤집어서 발효를 완벽하게 시키려고 하지 않는구나. 그렇지. 적당히 해놓고 그렇지. 그냥 가서 뿌려주고 예, 예, 예. 이렇게. 이게 비 맞을 때 그냥 비 맞게 놔두는 거요? 예, 네, 놔두는 거요. 속 편하네.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다고 이거 원래는. 그런데 어떻게 코코아 석분부 해갖고는 냄새가 안 나게 만들었어요. 수분이 조절이 되면. 네. 이렇게 하면 이게 냄새 나긴 난다고 이렇게 하면. 나는데, 네, 출하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? 가락농협으로다 출하해요. 가락농협? 예. 네. 중간에 뭐 밴더나 바이어 청하지 않고? 아예 안 했죠. 그럼 직접 그냥 싣고서 쏘는 거예요? 그렇죠. 내가 싣고 가진 않고, 이제 싣고 가는 사람들 용달 불러가고. 아, 불러가지고. 네. 그래서 무조건 판매는 그냥 가락농협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? 아, 상당히 오래됐어요. 한 10년 됐어요. 아, 10년? 네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거기서 통, 막 가락동 시장 들어가서 경매가를 딱 보는 거네? 2000에 누구누구에 얼마에 떨어졌나? 그렇지. 그럼 탑 나와? 보통? 아니, 탑은 아니고. 탑 수준이요? 어. 아, 그렇게 판매해서 가격을 잘 받으시니까 큰 걱정이 없는 거죠. 그렇지. 그럼 그게 10년 이상 지속도 가니까 이미 벌써 인지도가 있겠네. 아, 그렇지. 아, 저 사람 배는 괜찮으니까 무조건 잡아라 이거잖아. 그렇지. 대부분은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. 마음 비우고. 농사들이 농사도 똑같지만은 판매도 판매 전략이 중요하거든요. 해보면은 또 몇 번 내다 보면 가격 안 나면 또 딴 데로 가고 몇 번 내다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시장이면은 처음에는 한 1천 원 더 주겠지.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. 어디 가서 한 군데 자리 잡고 신용을 갖고선 거기서 주가를 올려야지. 가격이 안 나면은 그 원망을 하면 안 되지. 내가 잘못된 거거든 이제. 되게 그런 게 어려우신데.